예. 요거 보면 얘가 저 홍로사가 아니면 부사 이 부사 홍 이거는 부사예요. 부산대 부산대 이래 긴거잘안 나왔죠. 이래 큰 게. 오늘 그 여기서 6월 21일 그저 여기 양국은 같으면 전년도에 우리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잎이 작아요. 자그만하죠. 근데 이 밖에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롯발 받았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잎이 큰데 여기는 자그만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따면 우리는 작은 사과를 따야 되는데 올해부터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안에 여기는 잎이 크고 여기는 보통 보면 작아지거든. 그리고 우리는 억제제 같은 거안 쓰고 절간이 짧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이 가지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지들. 이 가지를 우리 도장지라 그러죠. 근데 전년도에는 이 도장지가 길이가 상당히 길었죠. 마디가 늘고. 근데 올해는 보면 잎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마다 도장 키가 작아져 버렸어요. 작아져 버렸죠. 그리고 요걸 앞으로 이제 해초리를 만들어라. 자르지 말고. 그러면 하면 안정적 된다. 그리고 이거 부사라면 이게 그 일주각이 생겼잖아요. 거의 홍로 수준인데 이거는. 예, 홍로라 해도 될 만큼 길게 길어요. 그 정도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자라면 올해 1kg짜리 만들겠어요. 1kg짜리. 지금 전에 예년에는 이런 사과 못 봤죠. 이렇게 큰 사과를. 저희가 부사 키우면서 한 번도 이렇게 홍로처럼 길쭉한 걸 키워본 적이 못 봤죠. 그래서 과거의 농업하고 달라요. 그 열매를 가까이 이렇게 두 개 열어놔도 다 커요. 한 마디에 두 개 열어놔도 커요. 똑같아요. 요거 지금 두 개 들어서 큰데 아무 이상 없어요. 길쭉길쭉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도 아마 큰 변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상식들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보면, 안쪽에 있는 이런 사과들은 옛날엔 동그랗게 쬐끄만했죠. 길쭉하게 크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 보면, 잎 뒤에 새카맣게 곰팡이 펴있어.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저거는 곰팡이는 해를 안 준다. 아, 별로. 예. 그렇게. 예, 그 해 안 져요. 이런 것들도 사과 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져야 될게 없죠. 예. 아주 출발 자체가, 아주 좋고. 그리고, 이런 가지들은 가지 간격이 좁죠, 마디가. 그 이파리가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키워야만이, 이거만큼 대과율이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사과 교육 받으면서 요소를 갖다가 기비로 주라 하는 거 배웠나요? 아니요. 안 배웠죠. 예. 그리고 이런 가지는 보면 아래쪽 사과인데 엄청 크게 잘 생겼죠. 그리고 앞으로도 클 거예요. 이런 사과도 그렇고 엄청 크잖아요. 절대 절묘한 타이밍이 맞은 것 같아요. 올해 뭐 운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운이 맞은 것처럼 아주 대가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 아마 대박 될 것 같아요. 요 놈이 그 저 앞에 있는 그 빨간 그 뭐라는 저 아오리인가. 아오리. 예. 근데 요 놈은 아오리 요 놈은 저 잎이 약간 그것보다 좀 펴져 있죠. 앞에 저쪽보다. 그래도 요 놈이 약간 오물이 있잖아요. 과실이 빨리 크기 때문에 그렇다. 아오리도 지금 올해 아오리가 이 시기에 이래 큰 적이 없죠. 아주 크잖아요. 큼직큼직하잖아요. 그 아래쪽도 이렇게 길쭉길쭉한 아오리. 거의 전에는 전에 같으면 이 정도 크긴 같으면 아오리인 같으면 홍로처럼 생겼죠. 길쭉하게. 아오리도 아마 올해 대박 날 거예요. 큰 거 나와요. 올해는 내가 원했던 게 아마 충분하게 아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나무들이 왜소하게 된 것 저런 것들은 겨울에 탈수 동해에 가깝다. 그런 부분을 또 방지해 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최고의 상품 만드는 것 같아. 잘 키웠다. 정말 잘했다. 요소를 그 기비로 사과밭에 쓴다는 거는 일반 농가에서는 안 하는 기법인데 하여튼 뭐 또 더 혹시 아버지 없을 때 질문할 거 없어요? 제가 네. 그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탈수로 인한 그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늦가을 물주기. 늦가을 물주기. 예, 늦가을에 물을 흠뻑 줘놔야 된다. 지난 그 우리가 10월 달 넘기부터 비가 한 번도 안 왔죠. 그래서 예년보다도 올해 그 겨울 봄에 이상 있는 나무들이 생긴 게 그 원인이에요.
늙깔물 주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멀쩡한 나무도 그냥 물 흠뻑 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 가을에 우리가 저 쿨러 저거로 물을 주지 않습니까? 네. 저걸 흠뻑 주나오면 겨울에 동해를 막을 수 있다. 아, 네. 예, 그래서 24절기 중에서 제일 추운 날짜가 1월 15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일이 제일 동해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늦가을에 물을 흠뻑 주나가 땅이 얼어 있으면 탈수가 적다. 아, 그렇게 본다. 네. 예,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